벌어. 모아. 불려. 불려. 도너리. 스쿨. 아, 오늘은 저희가 커피 향 그윽하게 풍기면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뭘까요? 바로 커피 맛입니다, 여러분. 커피 스멜 나시죠? 네. 네. 제주씨는 그냥 커피를 깔아줄 리는 없거든요. 그럼요. 네. 네. 예. 제주씨는 어떤 네. 취향이에요, 커피? I love coffee, I love tea. 저는 사실 커피나 티를 즐겨 먹진 않고요. 아, 그래요? 들어보셨을란가 모르겠는데 아샤추라고. 어? 아샤추라고. 어? 아샤추 아이스티 위에 추 하는 게 있어요. 아이스티? 예. 아이스티 위에. 아이스티 위에다 샷을 추가해요. 아. 네. 그런 레시피가 있구나. 네. 뭐 신사임당 씨는 이런 거 있나요? 저는 딱 봐도 왠지 믹스커피. 아, 믹스커피. 네, 그죠. 커피는 막심. 나고 저렴하게. 네. 아재 양 친하네요. 근데 사실 믹스커피가 해외에서 굉장히 지금 이템으로 뽑히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땡에서도 믹스커피를 파는데 외국인들한테 후기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먹는 믹스커피도 맛있고 그 군대에서 마시는 최고지 최고지 훈련소 때 그 불침번을 쓰게 쓰면은 이제 몰래 와 선임병이 네. 와가지고 하나 줬거든요. 아 진짜? 훈련소 때 한 달 동안 못 먹다가 처음 먹어 마셔본 거야 그 믹스커피를. 근데 그 설탕이 딱 마시더만 설탕 향이 샥 퍼지면서 진짜 맛있어. 당춘전의 대전. 진짜 엄청나더라고. 커피를 하면은 사실 이 노래가 좀 유명하죠. 아메리카노. 아 바로 저는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샤샤. 아 샴페인 치면서. 근데 믹스 커피는 사실 약간 좀 더 올드하게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은연연연 내 속을 태우는구려 이야이야. 맞나요? 작곡한 것 같은데? 전국 노래제는 어디 나가실 거예요? 이게 아, 생각나네요, 어쨌든. 예. 소몽님이 또 나와주셨는데 네. 오늘의 저희가 커피를 다루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제로? 네, 지금 저희가 그래도 몇 주째 계속 코로나 이후에 삶이 바뀌는 거, 뭐가 바뀌는지 공부를 해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커피도 큰 변화가 있어서 오늘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네. 커피에도 변화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항아리 모양 바나나 우유가 원래 학생들한테 진짜로 인기 1위여가지고 그렇죠. 효자템이었는데 요새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맞아요. 탄산음료도 많이 안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스포츠 경기 보면서 쫙 음료수도 마시고 해야 되는데 경기도 없고 식당도 사실 식당에서도 그 탄산음료를 팔아야 되는데 식당도 아마 좀 매출이 주니까 맞아요. 맞아, 맞아. 근데 커피숍에는 또 사람이 많아요. 맞아. 참 희한하게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밖에는 안 나와도 커피는 마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요즘 보니까 커피숍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도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미국보다 아시아 시장이 지금은 커피가 더 커지고 있대요. 커피 시장이. 진짜? 사실 별다방도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 그 개수를 맞아. 되게 늘리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거군요. 네, 네 바로 별다방에서 찾는 별다른 투자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커피 하면은 별다방이 그럼요. 어쩔 수 없이 떠오르게 맞아요. 돼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커피 문화가 좀 우리나라에 자리 잡혔을 수도 그럼요. 있기 때문에 맞아, 맞아. 이게 거의 뭐 스세권이라고 하죠. 스세권. 맞아요. 스세권이라고 하고 별다방의 적은 별다방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건물 띄울 때 가장 좋은 게 그거래요. 건물을 맞아. 들어간 다음에 별다방 땡벅스를 딱 입점시키면 바로 건물값이 맞아. 떠서 바로 맞아. 팔고 나오고 맞아. 뭐 이런다고 제가 그것은. 원래 오프라인 매장을 그 1층에 안경점이 있는 데서 제가 네. 오프라인 매장 했었거든요. 네. 여기에 1층에 그거 별다방 들어오고 나서 월세 좀 올려야 되겠다. 아 진짜로? 네. 별다방에 들어오면 어쨌든 간에 그 네. 건물의 가격 가치도 많이 올라간다. 별다방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아, 이건 정말 돈 GR이다. 아,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대요. 맞아, 사실 밥한끼는 김밥국물에서 먹으면서 네. 이제 막 그 후식으로는 별다방을 먹으면 식사를 어떻게든 싸게 하려고 네. 막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커피는 마시는 비싸요. 뭐 이게 좀 그랬죠. 이 별다방 고급화 전략이 통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별다방의 회장이 우리는 늘 커피뿐만 아니라 문화와 경험을 판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는데 그랬던 별다방이 요즘 전략을 바꾸고 있어서 한번 어떡해.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별로 변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똑같던데? 네,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배달입니다. 바로 배달입니다. 아 테이크아웃. 딜리버리가 된다고요? 네네네. 테이크아웃이 아니라? 네네네. 배달을 한다고요 지금? 그게 우리나라가 아니고 네. 중국에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서비스를 하는 게 그 별다방 중국이랑 또 얼마 전에 큰 이슈가 됐던 그 루이땡. 루이땡 커피가 뭐예요, 근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그 카페 땡네 네. 그런 느낌의 이제 커피였는데 거의
땡벅스와 그 유사하게만큼 맞아요, 중국이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델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탕웨이 씨가 모델입니다. 땡벅스랑 거의 유사할 정도로 지점수를 단기간에 빡 늘렸었거든요. 거기 아니죠. 그 세계 조작으로 막 지금 주가가 10분의 1 토막까지도 떨어지고 막 난리도 진짜? 아니에요. 근데 이게 주가 조작이 네. 주가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매출 조작이죠. 시장에 발표한 매출보다 거의 한 40% 정도밖에 안 되게 거기가 이제 배달을 하고 별다방도 배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배달 싸움이 좀 있었죠. 루이땡 커피가 이렇게 화제가 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별다방한테 중국 시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1년에 한국인이 커피 얼마 정도 몇 잔 정도 마실까요? 1년에? 네, 1년에 야, 대략적으로 모찌케도 365일 맞아. 중에 300잔은 마실 거예요. 300잔에서 300잔? 안 마셔도 한 250잔? 어 맞아요. 정확히 마셨어요. 아 진짜요? 아 그래요? 1년에 기본적으로 200잔에서 300잔 이상을 마셔요. 평균적으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은 한 1년에 몇 잔 정도 마시냐? 아직도 4잔에서 5잔. 에? 네. 1년에요? 네, 1년에. 에? 평균이니까 워낙 크게 봤을 때. 그리고 차를 많이 마시니까. 네, 그리고 아, 그러네. 경제 개발이 된 상하이 정도도 아직도 20잔에서 30잔 어머, 정도밖에 1년에요? 안 되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이제 별다방이 이제 요 시장은 무조건 가야 된다 하면서 회장도 이제 향후 10년 안에는 미국보다 중국이 훨씬 더 중요하고 큰 시장이 될 거다. 그래서 20년 전부터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점유율을 80%까지도 하면서 독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루이땡 커피 창립자가 중국의 차량 호출 서비스 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바일이나 그 어떤 이런 걸 일찌감치 딱 안 거예요. 이 중국인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딱 보고 있다가 이제 별다방에서 부족한 부분만 쏙쏙 빼가지고 그 루이땡 커피를 창립을 한 거예요. 뭐 상하이나 베이징 이런 데 봐도 별다방 옆에 이제 매장을 내고 분위기도 별다방처럼 똑같이 베껴요. 잘하는 건 그대로 베낀 다음에 카운터를 없애고 다 모바일로 주문을 받고 그리고 배달을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 30분 내에 이제 배달할 건데 30분 넘어가면 커피 그냥 무료. 네, 평균 18분 이내 도달을 하는데 오죽하면은 이 루이땡 커피가 회사에서 그 직원한테 커피 타오로 시키는 것보다 빠르다 이럴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네. 혹하겠네. 그렇죠. 별다방에도 엄청나게 매출 타격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쭉쭉 빠지면서 이제 몇 년 만에 역성장까지도 가게 됩니다. 역성장. 그러니까 바로 이제 대응을 해서 우리도 배달하겠다. 그래서 별다방이 이제 배달을 하려고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있어요. 알리땡바. 네네네. 그 회사랑 이제 제휴를 맺고 중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배달을 하기로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루이땡 커피를 따라잡으려고 별다방이 이제 원래 배달 안 했었으니까 거기에 맞게 1년이나 걸려서 컵 뚜껑. 그런가 용기 같은 걸 개발을 또 배달 맞춤형으로 만들어냅니다. 배달의 민족은 네, 정말 저기였다 이러면서. 아니 근데 네. 무슨 문화 경험을 만나더니 갑자기 전략 바꿔버리면 너무 문화랑 없애는 거 아니에요? 너무 급급해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 별다방이 아까도 말했지만 고객한테 뭐 경험과 문화를 판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고객들이 원하는 공간이 이제 별다방 안이 아니라 이제 모바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별다방은 더 이상 우리는 매장에서만 경험을 제공하지 않겠다. 그 외의 것까지도 제공하겠다. 확장됐네. 이렇게 전략을 바꾼 거죠. 지금 네. 별다방의 중국 매출은 네. 좀 많이 올라갔나요, 그럼? 다시 그러고 나서 이제 반등을 하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는 그 루이땡 커피 때문에 위기를 네. 맞았지만 네. 위기를 역습으로 바꿔버렸네요. 맞습니다. 위기를 역습으로 바꾸는 스웩. 띵띵 띵띵. 별다방은 별다방. 여기서 이제 시작돼가지고 네. 이제는 미국 본토에서도 배달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주주총회에서 3월 18일 날 발표를 했는데 처음에 시범적으로 몇 개만 했었어요. 본격적으로 확산되니까 올해 4월까지 48개 주에 다 실시하겠다. 4월? 네, 얼마 안 남았네. 네, 얼마 안 남았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사이렌오더가 네. 한국 매장에서 처음 시작한 거라고 하던데 맞나요? 맞아요. 네, 한국에서 그러니까 별다방 코리아에서 최초로 개발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중에 제가 공통점을 묶어보니까 이 사이렌오더랑 그 DT패스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알아요. 드라이브 네. 스루로 하는데 내 네. 차를 인식해가지고 와, 맞아요. 그런 하이패스처럼 그냥 차 타고 지나가면 알아서 결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 세계 최초로 그 별다방 코리아에서 먼저 한 거예요. 근데 이 공통점이 결국은 고객들 급한 그 성격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그쵸. 솔직히 말해서 중국보다 우리가 더
빨리빨리 문화가 있을걸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별다방을 솔직히 말해서 추격해오는 업체들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그쵸? 별다방이 배달만으로 1위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커피 시장이 딱 봐도 좋아 보이잖아요. 별다방도 이제 나름 변화를 네. 꾀하고 있는데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여기 별다방 로고 변천사예요. 아, 맞아요. 네, 뭐가 좀 크게 바뀐 것 같나요? 좀 더 확대가 되고 있죠. 글씨가 없어요. 이게 커피 외의 시장으로 나가려고 그러나? 커피를 뗐네요. 오, 맞추셨어요. 아, 진짜요? 네. 아, 맞추셨어요. 이걸 아예 브랜드화 하려고 그러는구나.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냥 뭐 디자인 바뀌었다고 웃기네 할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이 간판이나 로고를 바꿀 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투자 관점에서. 아, 커피 회사가 커피를 빼면은 거의 뭐 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거 자체가 네. 이 브랜드 정체성인데 그러니까 이제 커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끌어올렸다.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다. 이런 표현인 거죠. 땡벅스 요즘에 보면은 안에서 막 텀블러도 팔고 막 이런저런 사업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MD. 네, 그런 거 보면은 뭔가 다른 사업으로도 그쵸. 좀 나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근데... 대표적으로 커피 다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핀테크, 아~ 금융업입니다. 핀테크, 아~ 금융업입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2018년에 별다방이 아르헨티나에서 커피뱅크라는 걸 이제 점포를 하나 만들어서 네네네 커피뱅크를 만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뱅크를 한다고 이렇게 네네네 그냥 이게 뱅킹 커피가 아니라 커피뱅크잖아요. 네. 그냥 부수적으로 딸려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오히려 별다방이 주도해서 네. 은행업을 한다는 어떤 상징적인 아 아예 금융업을 네. 하시겠다. 네네네. 요즘에는 금융사에서 네. 별다방을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꼽는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기존 충성 고객이 많아서 그런가? 별다방은 왜 네. 국제 생뚱맞게 근데 은행업에 뛰어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굿땡페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쓰진 않지만 뭐 사과페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아, 네. 그런 거보다도 인기가 많고 많이 쓰이는 게 이 별다방페이입니다. 아, 진짜로요? 그러니까 선물할 때 제일 좋은 게 우리 충전해가지고 그냥 뭐 기프티 땡 뭐 이런 거 주잖아요. 아, 카드 카드 주는 것도 엄청 좋아. 그렇죠. 그게 다 현금인 거죠. 충전식으로 모바일에 쌓여 있는 게 은행처럼 어마어마한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거죠. 돈이 계속 쌓이니까 이쪽으로 네. 머리가 돌아가고. 그렇죠. 이게 더 놀라운 게 별다방은 굿땡페이나 사과페이는 복합적인 페이잖아요. 네. 근데 얘는 오직 별다방을 위한 용도인데도 저렇게 많다는 게 어마어마한. 브랜드 파워가 그 엄청난 거죠. 그 예치금 있잖아요. 네네. 그게 한 2조 된다 그래요. 와. 2조? 와. 2조? 와. 예치금이 2조가 된다. 그러니까 이자만 받아도 한 회사 돌아가는 거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커피 주문하려고 모아놓은 돈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네. 와, 2조야? 저기가 진짜로 돈이 되는구나. 별다방이 전 세계 한 70여 개 국가에서 이렇게 지금 예치금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뭐 지방 은행급이 되니까 그러게. 이걸 이제 통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충전하고도 외국 어느 나라 가서든 바로 사 먹을 수 있게끔 하려면 단일 화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상화폐에 뛰어드는 거죠. 지난주에 그 슈카 형이 얼굴책 거기도 지금 가상화폐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맞아요. 했는데 리브로 맞아요. 같은 이제 유사한 거지만 아무래도 별다방은 당장 현금을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훨씬 더 실현 가능하고 좀 당장 눈에 보이죠. 야, 현금 부자구만. 네. 근데 왜 미국 본토가 아니라 아르헨티나에서 시작을 했을까요, 은행업을? 그거는. 아르헨티나가 사실 그 경제적으로 재정이 좀 그쵸.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 점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공헌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별다방 전략이 딱 요약하면 지역 밀착형 사업이에요. 별다방 점포가 들어간 지역이 잘 돼야 우리도 먹고 산다. 이 원칙이 있는 거예요. 공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공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을 고용하고 또 그게 또 입소문이 나고 그 사람들이 생태계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별다방의 할렘가에도 문화랑 맞지 않는데도 먼저 들어가서 그쪽 이제 흑인이나 유색 인종들 고용하고 포용하는 걸로 되게 생태계를 넓히고 있죠. 네. 진짜 좋은 방향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전략이 네. 되겠네요. 네. 맞아요. 사회 공헌 활동도 많이 하잖아요. 별다방에서. 그쵸. 그리고 코로나 때도 기부도 많이 하시고 네, 뭐 경단녀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관심 갖고 있대요, 여기가. 아이디어가 좋네요. 네. 네. 1등 기업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좋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2등이나 3등은 1등에 이렇게 뒤만 보고 따라 달려야 되는데 네. 1등은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 판을 만든다. 그래서 1등이 뭐 하는지 보면 좀 답이 보인다. 1등도 이런. 근데 2, 3등 뒤에 이렇게 보면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렇죠. 좋은 지적. 맞다. 맞아요. 맞아. 뒤에 확인해야지.
그러면 일단 별다방으로 가야겠네요. 압도적인 점유율 1위잖아요. 그치. 지금 별다방이. 그렇죠, 그렇죠. 물론 빼놓을 수 없죠. 별다방이 더 이상 발전이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뭐 정체돼 있는 거 아닌가 할 때 또 다음을 준비해서 하고 있으니까. 계속 달라. 앞을 내다보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나 봐. 이래서는 안 되나 봐. 갑자기. 근데 진짜. 별다방이 커피로 1위하고 이제 더 할 게 있나? 뭐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계속 확장을 하려고 뭔가 아이디어를 만들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별다방이 이제 배달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도대체 갑자기 어디서 어떻게 배달을 할까요? 그러게. 네. 어떻게 배달하죠? 어떻게 배달하죠? 진짜 여기 진짜 뭐 라이더스가 있는 거 드론으로 하나? 아 드론으로 하나? 드론으로 할 수도 있겠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우리가 아는 땡버 아시죠? 네. 우리가 흔히는 여행 갔을 때 카쉐어링으로 익숙하게 알고 있는 네. 그 땡버라는 회사가 이제 손을 잡고 제휴를 본격적으로 맺은 거죠.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 땡버는 사실은 80%는 카쉐어링이지만 나머지 약 20%는 그 땡버 이츠라고 배달 맞아요. 지금 난리잖아요. 그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이번에 최대 수혜 사업 중에 하나인 거죠. 이 회사가 전략이 아주 좋은 게 1, 2등이 아닌 지역은 바로 철수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아닌 나라들은 바로 철수해서 점유율 딱 그 굳히는 전략을 지금 가고 있죠. 수익이 나는 곳은 네. 확실하게 투자를 그렇죠. 하고 수익이 네. 아니라 확실하게 빼버리는구나. 네. 근데 여기 저 듣기로는 적자 네. 여기 심하다 들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그 카쉐어링 부분이 아직은 투자 단계다 보니까 적자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땡벌을 봐야 될 때 포인트는 언제 흑자로 돌아서는가. 비슷한 사례가 바로 그 전기차 땡슬라도 적자였다가 네.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시점에 네. 그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다행히도 이제 땡버도 최근 실적 발표 때 올해 말까지 흑자로 돌리겠다. 올해 말. 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땡버가 자율주행 시장에서 투자비가 어마어마해요. 굿땡의 그쵸? 자율주행 회사 이름이 그 웨이땡이라는 네. 회사인데 그게 이제 투자비가 1등인데 네. 바로 뒤따라서 3등이 그 땡버입니다. 그러니까 토탈 투자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들은 진짜. 왜 땡버가 갑자기 자율주행을 투자하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자율주행 핵심이 이제 결국 우리 땡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인건비. 네. 그러니까 지금 적자이고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사람 고용하는 비용. 그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고정비가 싹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좋고 성장성 네. 있는 시장을 네. 음료가 사실 커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음료 회사들도 큰 데가 맞아요, 많고 그런 데서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탄산음료 콜라. 네. 콜라 회사도 네.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커피 시장에 바로 뛰어들었습니다. 콜라는 근데 뭔가 약간 어느 순간부터 건강에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약간 줄고 있잖아요. 콜라를 맞아요. 마시는 게. 맞아요. 네. 실제로 이 콜라 회사가 탄산에서 나오는 비중이 매출의 약 70%나 돼요. 70%.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되게 성장 동력이었지만 이제는 요즘 말씀하신 것처럼 밀레니얼 세대들도 그렇고 맞아요. 탄산 잘 안 먹거든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치아 부식된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삶는 느낌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니까 이제 유럽에서 별다방보다 훨씬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코스뱅 커피라는 걸 인수를 한 번에 해버린 거예요. 네.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 탄산을 안 먹으면 뭘 먹을까 이렇게 찾다가 이제 물, 맹물, 맹물이랑 커피 이쪽으로 또 네. 사업 분야를 확장을 한 거죠. 맞아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땡킹 도너츠 있잖아요. 너무 친숙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회사도 아까 봤던 것처럼 간판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또? 네, 근데 이게 7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도너츠가 없었네요. 네, 아, 그렇죠. 도너츠를 떼버린 겁니다. 별다방이랑 똑같은 전략이에요. 그렇죠. DD라고 써있네요. 네, 그게 아예 이제 네. DD라고. DD?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매출의 절반 이상이 이제는 더 이상 도너츠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네, 도너츠로 유명해지는 회사고 성장을 해온 회사가 이제부터는 이제 젊은 밀레니얼 세대들이 좀 이렇게 기름에 튀긴 빵 이런 거를 건강하지 않다고 여기니까 안 먹는 거예요. 매출의 60%가 음료수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전략적으로 아예 우리는 이제 땡킨이라는 브랜드로 간다 이렇게 변화를 한 거죠. 그것도 같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들 살 길을 찾아가고 네. 있구나. 그러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햄버거 가게 네. 땡도날드 네. 거기도 우리 잘 아시는 땡커피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결국에는 별다방이 혼자 독식하는 걸 볼 수 없으니까 저렴한 가격을 세워서 네, 들어왔었죠. 그래서 이제 땡도날드가 이 별다방 커피 시장 들어올 때 했던 광고가 4달러에 먹는 건 바보다
와 대놓고 저격하네. 네. 와 벅스로 저거 해버렸네요. 네, 맞아요. 찾았네요. 이게 라임인데 그래서 바보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다음에 별다방도 반격을 합니다. 헉, 1달러에 커피랑 햄버거까지 먹을 수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렇게 서로 저격하면서 또 네, 그거 그치? 재미가 있어요. 네, 재미가 아, 있죠. 재밌네. 이렇게 시장을 서로 지금 맞아, 맞아. 차지하려고. 아니 우리가 뭐 커피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엔 뭐 배달에서 자율주행까지 넘어왔네요. 그러니까 커피 투자라고 해서 커피만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별다방의 이 수많은 데이터들은 누가 관리할까요? 데이터? 네, 데이터? 우리가 이제 모바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데이터가 지금 수집되어 있거든요. 어떤 날씨에 언제 어느 시간대에 어떤 취향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쓰고 가는가. 이것도 아무땡? 이런 데이터들도 모두 그 마땡. 설마 팀쿡? 마땡. 설마 팀쿡? 그, 마땡이요? 그 마이크로 부드럽게 해서 싹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도 이제 한번 아 그렇구나. 마땡이라고 하셔서 저 알리바땡인 줄 알았어요. 마땡? 아. 단순히 원두를 뭐 추적해서 이런 과정까지 뿐만 아니라 고객 데이터까지 다 지금 모아서 관리를 해주는 데가 아, 결국엔 데이터 싸움이네. 빅데이터가 네.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소름 돋아. 도널드스쿨을 통해서 매주 잘 나가는 기업들은 이유가 있다. 그럼. 그 자리에 에이. 1위를 달리고 있지만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더 나아가려고 그러게. 노력을 하고 계속 연구를 한다. 그런 기업들로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해보면 맞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1등 위주로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 리스크가 좀 줄잖아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이제 그럼 급하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벌써요? 네. 예. 다 같이 해볼까요? Don't worry. Be happy.